순간이동 인터뷰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트를 하고 있는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스케 첫 출연을 유스케 X 뮤지션 코너로 참여하시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저도 그래도 뮤지션의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셨기 때문에 초대를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이 유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하면서 KBS 모든 음악 방송을 종지부를 찍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스케 X 뮤지션 코너를 15초 안에 설명해 주세요. 단 폴라로이드를 촬영하면서 일단 그날 출연해 주시는 우리 뮤지션 분들께서 숨어 있는 명곡들, 오래된 명곡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좋은 명곡으로 다시 재탄생시키는 그런 코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의상 컨셉 설명. 의상 컨셉은 약간 댄디한 도시남자 스타일입니다. 선곡하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후보곡들 소개해 주세요. 다양한 노래 있었는데요. 모든 날 모든 순간 있었고, 그리고 BMK 선배님의 꽃피는 봄이 오면 있었고, 유은미 선배님의 애인 있어 있었고, 유해준 선배님의 나에게 그대만이 있었고요. 유열 선배님, 토이 선배님의 내가 잠시 너의 곁에 살았다는 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커버스커의 서울 사람들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와우, 곡이 정말 많네요. 그 많은 후보곡들의 선정 기준은 뭐였는지 살짝 알려줄 수 있나요? 후보곡 선정 기준은 가장 제가 잘 부를 수 있는 곡. 편곡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셨나요? 편곡은 최대한 원곡을 훼손하지 않되 제가 잘 부를 수 있는, 제가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해서 편곡하였습니다. 버스커버스커 버전의 원곡과 이찬원 버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자면, 아무래도 원곡 가수인 장범준 씨가 부르셨을 때는 조금 감미롭고 부드러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목소리 톤이 좀 더 굵고 좀 이제 목소리가 좀 큰 편이라 가지고 좀 더 이제 목소리가 굵어진다는 느낌? 여수밤바다도 예전에 커버하셨었는데 이찬원만의 버스커버스커 유니버스를 형성하실 계획이 있나요? 그래도 되고, 저는 버스커버스커 선배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막걸리나도 좋아하고, 뭐 꽃송이가, 뭐 벚꽃엔딩,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중적인 그 버스커버스커 선배님들의 노래뿐만 아니라 수록곡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다음에 혹시 만약에 기회가 돼서 유희열의 스케치북 초대해 주신다면 다음에 또 다른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불러볼게요. 그렇다면 오늘 유스케에서 불러주실 이찬원 버전의 서울 사람들은 어디에서 들으면 가장 좋을 것 같나요? 이 노래는 MP. 이찬원이 스스로 생각하는 유스케 2주 연속 출연의 비법은? 인지도? 연습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점을 하나만 알려줄 수 있나요? 노래가 너무 안 돼서 애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게 재밌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밴드 여러분들과 합주를 하는데 되게 좀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제 잘 뭐 재밌게 좀 승화시킨?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사실 제가 트로트가 아닌 장르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 이 서울 사람들의 원곡자이신 이제 그 장범준 선배님 목소리 자체가 저랑 너무 결이 달라서 이거를 창법을 구사하는 데 애를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중점을 두고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장범준 선배님이 미성을 갖고 있다면 이제 저의 좀 굵은 목소리나 탁성이 이 노래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이번 곡은 얼만큼의 연습 기간을 두고 연습하셨나요? 한 2주 정도 빡세게 했습니다. 네. 이번 유스케 출연으로 얻고 싶으신 별명이 있다면? 이번 유스케로 또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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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스커, 제가 찬또니까 또스커 또스커. 이찬원이 직접 다음 유스케 X 뮤지션 코너 출연자를 추천할 수 있다면 어떤 아티스트를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오! 너무 어려운데, 안혜은 씨! 안혜은 씨랑 제가 지금 어제 오늘 다 방송이 겹쳐요. 녹화한 날 기준으로 어제 부대명곡 같이 하고 오늘 이거 다 같이 하는데, 진짜 최고, 최고의 아티스트, 정말 저 안혜은 씨 추천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사실 유열의 스케치북 뮤지션 편에 2주 연속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요음대 열린음악회 전국노래자랑 뮤직뱅크까지 했는데, 오늘 유열의 스케치북 하면서
KBS의 모든 음악 방송에 이제 종지부를 찍고 다 출연하게 되었거든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주로 부르던 트로트 장르가 아니라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실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유롭게 이해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